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한 것으로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자, 예상대로 열차편으로 중국 대륙을 건너 베트남 입경부터 차를 이용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중국 접경지 베트남 역에는 귀빈 맞이가 한창이고 또 하노이로 들어오는 도로 전면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현지에 나가 있는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하노이에서 차로 서너 시간 떨어진 거리에 베트남 북부 랑선성. 그곳 동당역 앞은 이례적으로 꽃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은 중국 국경에서 불과 4km 떨어진 곳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베트남에 입국을 한다면 바로 이 동당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입구엔 이렇게 내부 수리 중이라서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역 안쪽엔 귀빈 맞이용 목재 다리 제작이 한창입니다. 옆에선 철제 난간을 만들고 있는데 기차에 싣고 온 차량을 내릴 때 쓰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 위원장 공단은 보도가 있던데 맞나요? 북중 접경 지역에서도 철도 노선을 점검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평양에서 중국 베이징, 광저우를 거쳐 기차로만 이동할 경우 60시간가량이 걸립니다. 김 위원장은 베트남 입국 후 열악한 철로 사정상 차를 타고 하노이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도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랑선 하노이 간 도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역시 26일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차 캐딜락 리무진 비스트도 숙소로 꼽히는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목격됐습니다. 대통령 전용차에 쓰는 800002 번호판도 보입니다. 베트남 랑선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